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식당 경영 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식당과 실패하는 식당 경영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령 식당 경영 비법이 컴퓨터라 치면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잘 팔릴 것입니다. 잘 팔리는 컴퓨터란 사용 용도에 맞는 성능이면서 값이 싸다면 사람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빠른 인터넷 속도에 대응해야 하고 크기 및 평균 수입에 부담되지 않는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사무용 컴퓨터라면 인터넷 창을 여러 개 띄워도 버벅대지 않을 정도면 될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 영화가 취미라면 4K 화질을 감상할 수 있는 성능이 판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 가성비만 따지면 사무용도 안 되고 4K 화질이나 고성능 게임 컴퓨터는 언감생심 만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인지 판매 위치와 얼마를 받고 어떻게 팔지 결정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찾는 컴퓨터는 30만 원대의 가성비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픽 카드를 따로 장착하지 않는 복잡하지 않고 잔고장이 없는 사무용을 가장 원할 것 같은데요. 간혹 유튜브 4K 영상과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라면 바로 구입할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음식을 선택하는 요즘 기준도 가성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요?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싸면서 맛있고 푸짐한 음식. 중간 정리해보면 부부끼리 번화가 10평 정도의 점포에서 국수가 중심인 음식들을 팔기로 정하고 직장인과 주위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모던하고 밝은 인테리어의 식당을 창업할 것입니다.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성능의 메뉴를 팔아야 할 것입니다. 한방 오리백숙같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바쁜 점심시간 먹기 힘든 메뉴는 지양해야 좋습니다. 번화가 중에서도 공영, 유료 주차장이 가까운 곳에 있고 걷기 좋은 거리로 이어진 쪽에 지하철도 다니는 곳으로 위치가 좋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원과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가성비와 스피드가 받쳐주는 메뉴를 내세워 대응합니다. 니쿠 카레소바 앤드 밥. 주말에는 메밀을 주제로 패밀리 세트나 커플 세트 메뉴를 만들어 평일에 접할 수 없는 색다른 맛을 선사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객단가가 평일과 다르게 오르지만 어디서도 먹기 힘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식당에서 먹고 싶은 세트 메뉴는? 이러한 콘셉트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실력이 그에 상응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이리저리 휘둘려 괜찮은 식당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매상의 부침은 누구나 겪게 되며 본인의 실력만이 평지풍파를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같은 국수를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3,000원짜리로 보일 수 있고 그 이상에도 잘 팔릴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흐름, 콘셉트를 예견하고 공부해서 적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